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공포정치가 벌어졌던 기간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약 2만 5천여 명이 죽어나갔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공포정치로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몰아넣은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에는 망자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처형당한 사람의 목을 창 끝에 꽂아 들고 다니는 일도 흔히 일어났다고 한다. 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다 보니 당시 프랑스의 왕족이나 귀족이라면 가깝거나 먼 친지들 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들이 망자들을 추도하는 방법들 중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일명 망자의 무도회 또는 피해자의 무도회가 그것이다. 이 무도회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까운 가족 중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무도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도시 괴담일 뿐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참고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가 나오기도 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두대에서 죽은 자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주로 무도회를 열었고 이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돈을 내고 초대장을 얻기도 하였다.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왼쪽 팔에 상장을 두르고 단두대에서 잘린 목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목에 묶거나 등이나 가슴에 빨간 끈을 X자로 교차시켜 묶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이전 귀족 여성들의 드레스와 헤어스타일은 풍성하고 화려할수록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푸프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는데 머리를 30에서 60cm까지 위로 올리고 리본이나 꽃 등 여러 가지 소품으로 장식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오를 때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단두대에 서기 전 감옥에서 나올 때 머리카락이 짧게 깎여져 있었고 두 손은 뒤로 묶여져 있었다. 당통도 머리를 짧게 깎고 와이셔츠도 목 주위를 잘라내어 목을 단칼에 자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착안해 망자의 무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이것을 피해자의 헤어스타일이라 불렀다.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숏커트를 일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투스 머리라고 부르거나 단두대 사망자들을 기리며 망자의 머리 또는 단두대 머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프랑스의 단두대 헤어스타일은 유행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영국 여성들도 이 스타일을 흉내내어 뒷머리를 짧게 커트하기도 했다. 또 처형당하는 사람의 가족들은 사형 집행인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죽은 가족이 단두대에 오를 때 입고 있던 피투성이 옷을 얻어내 그 옷을 입고 무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무도회에서 허리를 굽히며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대신 단두대에서 죽을 때 목이 덜컥하는 것을 흉내내어 목만 까딱하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거대한 칼날에 목이 잘려나갔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여자들은 목에 까만 끈을 묶곤 했는데 지금의 초커 목걸이와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나 이 스타일은 처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1800년대에 들어서는 목에 끈을 묶는 것은 매춘부의 상징으로 변해버리기도 했다.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기리는 이 기이한 무도회가 언제까지 행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단두대는 1977년 마지막 사형 집행을 끝으로 1981년 프랑스의 사형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